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 황금률은 지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어떤 사람이 과학적인 지식을 원한다면 지적 호기심이 그를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을 깨닫고자 한다면 그는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일 주님의 말씀이 내게 어둡다면 이는 분명히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지적 어두움은 무지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영적 어두움은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임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는 당장 그의 순종 또는 불순종을 알게 되는 시험대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불순종하면서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지 의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현재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며 우리는 단 한순간도 주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미세한 부분까지 가르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변명을 다 들추어내시며 전에는 전혀 생각조차 못하였던 것들에도 민감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순종하기를 회피하지 마십시오. 만일 회피하면 당신은 종교적인 위선자가 될 것입니다. 변명하려는 자세를 버리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순종하십시오. 광신자로 여겨질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